줄리엔 강이 운동 중 부상을 당했다. 18일 줄리엔 강이 여자친구 JJ는 트리, 줄리엔 강과 복싱하다가 이두근 원이부 힘줄이 파열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환자복을 입은 줄리엔 강이 병상에 누워있다. 그는 완전 끊어져서 급하게 수술을 잡고 저도 주 보호자로 일주일 정도 같이 병실에 입주를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JJ는 트리가 처음에는 많이 속상해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임에 감사하고 다른 곳 건강한 것에 또 감사하고 좋은 선생님에게 수술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 과정에서도 서로 웃으며 재미를 이야기할 수 있는 서로가 있음에 감사하기로 했다. 당분간 다이어트도 병실 안에서 하는 걸로라고 덧붙였다. 또 JJ는 내 식단 한가득 싸들고라며 병실 냉장고를 가득 채운 식단을 인증하기도 했다. 19일에는 병실에서 줄리엔 강과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며 곧 수술실 들어간다. 급껌딱지가 된 트리와 의외로 병원 생활이 나쁘지만은 않은 초집순이 맴이라고 전했다. 제이제이와 줄리엔 강은 열애 발표 한 달 만인 지난 6월 약혼 사실을 알렸다. 두 사람은 내년 5월 10일 결혼식을 올린다.